따뜻한 촬영 현장의 뒷이야기를 지금 공개한다.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옛 추억에 잠길 수 있는 추억을 다시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색깔의 드라마인 것 같아요. 고태진이 마지막 말만 한번 하세요. 네. 현장에선 한 장면을 위해서 철저한 디렉팅 아래 여러 번의 촬영이 이루어진다. 당 떨어져가지고. 네? 아, 지금 어저께 거의 24시간 촬영을 하고 오늘 지금 2시간 자고 일어났더니 해동 매롭 상태예요 지금. 원래 원작 제목이 동창회. 40대 중년들이 중학교 동창회 때문에 오래간만에 만나다가 연애하는 얘기예요. 미묘한 감정을 주고받는 두 주인공. 카트. 이 신의 이마는 배우의 실제 감정은 어떨까? 극 중에서도 지금 좀 서먹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서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이래도 되나 뭐 그런 감정을 계속 느끼고 있는 그런 지금 단계이고요. 영욱이랑 어떤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지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영욱이를 보면서 마음이 설레어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. 마치 흑백 사진을 보는 것 같은 음악씬. 드라마의 매회 마지막에 에필로그로 만나볼 수 있다는데. 저희끼리는 에필로그 아니면 뭐 감독님이 명명하신 뭐 포스트잇. 작품의 그 마지막에 드라마 속의 또 다른 드라마 저희가 추억의 노래들을 각 회마다 16곡 선별해서 뮤직비디오 같은 형식으로 중학생 때 그 추억을 뭐 한번 되짚어보는 이제 영상을 따로 만드는 건데요.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그냥 단순한 과거의 추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둘이 어떻게 만났었고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있었고 어떤 사랑이 있었는지도 어느 정도는 담아내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현장을 지키는 수많은 스태프와 배우들의 땀방울로 만들어지고 있는 드라마 러브 어게인. 가슴 한켠 간직한 수줍은 첫사랑. 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촬영은 계속된다.